안녕하세요. 핫플을 소개하는 허니블링입니다. 저는 지금 부산 벚꽃 명소를 찾아서 왔는데요. 서울은 진짜 벚꽃이 하나도 안 펴 있어서 저 부산 올 때 실감이 안 났는데 여기 부산은 너무 예쁘게 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부산의 벚꽃 예쁜 곳들 소개해 드릴게요. 그럼 가 보시죠.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광안리해수욕장 바로 옆 3익 아파트입니다. 입구부터 끝까지 벚꽃길이 쭉 펼쳐져 있었는데요. 산책하기에도 좋고 드라이브 코스로도 추천합니다. 그 다음은 부산에서 벚꽃과 가장 예쁘게 사진을 남길 수 있는 카페 이띠입니다. 루프탑까지 총 3층으로 올라오는 길도 벚꽃으로 가득했는데요. 9시 오픈이라 9시 30분쯤 도착했는데 벌써 사진 찍으러 온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루프탑 사진 스팟은 총 3군데로 피크닉 세트가 마련되어 있는 정자에서 한 방, 인스타그램 피드각 포토존에서 한 방, 높은 의자에서 한 방, 이렇게 3가지 컨셉을 남길 수 있어요. 여기 일단 진짜 포토존이 너무 예뻐요. 진짜 인스타그램 사진 찍고 싶으신 분은 꼭 여기 오시고요. 여기는 저희가 9시 반에 왔는데 진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9시 오픈 런 추천합니다. 2층엔 벚꽃뷰와 함께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고요. 명소임에도 아메리카노는 3,300원으로 저렴했고 크로플 디저트도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벚꽃뷰 카페를 찾는다면 이띠 카페 강추해요. 부산 감성 가득한 산책로를 찾는다면 개금동 벚꽃길을 추천해요. 색감 예쁜 부산 마을과 벚꽃이 너무 조화로웠던 산책로였어요. 여기는 세상에서 벚꽃뷰가 가장 예쁜 밀면집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회 비빔면과 곁들인 만두를 주문했는데요. 진짜 제가 먹어본 밀면 중에 제일 맛있었습니다. 여기 진짜 꼭 가보세요. 엄청 꼬들꼬들하네요. 면 진짜 맛있어요. 내가 먹어본 밀면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점심 먹고 온천천 카페 거리길 산책까지 하면 딱인데요. 온천천이 정말 길고 넓은데 정말 벚꽃길이 끝까지 이어져 있어요. 여기는 내천까지 있어서 색감이 정말 예쁘게 나옵니다. 그리고 온천천에서는 벚꽃과 유채꽃을 이렇게 함께 볼 수 있었답니다. 그럼 핫플 소개는 여기까지 할게요. 핫한 소식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핫플에서 찾아뵐게요. 안녕.